안녕하세요, 새싹들. 이루리입니다. 짜잔! 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넓적하고 거대한 두부면을 넣은 신전떡볶이와 크림치즈볼. 신전떡볶이에서 크림치즈볼이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, 사이드 메뉴로 있더라고요. 크림치즈볼과 닭발을 준비했어요. 너무 맛있겠죠? 네. 이렇게 넓적한 면은 또 처음 보는데요. 바로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이게 신전 중간 맛이거든요. 진짜 맵네요. 진짜 맛있어요. 아, 엄청 달콤한데요.
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제가 넓적한 두부면에 신전떡볶이에 넣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. 새로 나온 크림치즈볼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네, 자주 크림치즈볼을 사 먹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닭발도 맛있게 먹었는데요. 오늘 진짜 뭔가 아주 행복한 만찬이었어요. 닭발도 맵고 떡볶이도 매웠는데 달콤한 크림치즈볼이 그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두부면은 한번 끓여서 떡볶이에 함께 버무려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